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저희 감독님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서브입니다. 서브! 서브가 안 돼서 경기가 진행이 좀 어려웠죠. 아, 맞아요.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려면 또 서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 보시면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훈련 명은요, 바로 럭키박스입니다. 럭키박스? 럭키? 랜덤으로 어느 한 박스에는요,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야, 역시. 멤버분들은요, 두 번씩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서브를 넣어서 본인이 지정한 박스에 맞추면요, 박스 안에 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어. 먼저 감독님이 한번 정확하게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여러분들께 원하는 상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우리 프로 짱이야. 자, 그러면 레전드! 레전드 이영택 감독님은 18번. 아, 18번 좋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네, 요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요거는 뭐 눈 감고도 눈 코스니까. 파이팅! 자. 어유, 씨. 잠깐만. 어유, 씨. 잠깐만. 아이고. 감독님! 차라리 눈 감고 하시지 그랬어요! 잠깐만요. 눈 감고도 맞추는데 넘기지도 못했어. 감독님 넘기셔야죠. 이제 다시 할게. 아니, 아유, 안 돼요. 다시 하면 안 돼요. 한번 실패. 아, 진짜. 아, 나 다시 할게요. 채통을 시켜줘요. 방금 처음으로 아저씨 같았어. 아저씨? 자, 집중할게요. 집중. 자, 서브할 때 이렇게 집중하세요. 이렇게 토스하면서. 이영택 닮은 아저씨 같았어. 눈매가 달라졌어. 과연. 야. 야! 와! 이거 못해. 아니. 감독님 너무 웃겨요. 감독님 예능이. 아니 너무. 아, 제가 욕심을 내서 그래, 욕심을. 14번. 14번 좋습니다. T 쪽으로 제가 예. 이제 보여드릴게. 저게 구멍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마음의 구멍 아니에요? 아니요, 레전드인가? 와! 아니요, 레전드인가? 와! 우와! 우와, 맞았어! 맞았어! 주머니에 손을 왜 넣으시는 거야? 대박.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욕심내지 마세요. 저 안에 뭐 상품 있다는 거에 욕심내지 마세요. 힘이 빡 들어가요. 어휴, 씨. 잠깐. 자, 제작진 분들이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예로 감독님 실패를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정말 어려운 걸 알고